지금 보면은 문장이 6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문장에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좀 공부를 오늘 좀 해볼 것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 문장이 뭐냐는 거죠.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어에서 말하는 문장과 수학에서 말하는 문장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국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생각해보면은 국어에서는 글자 크기가 조금 작네. 잠깐만요. Just a moment 해주세요. 국어에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문법을 준수하는 단어들의 나열이에요. 이걸 이제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법이라고 한 건 뭐냐니까 철수야 밥 먹자. 이게 문법이에요. 철수야 밥 먹자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 구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하여튼 약속이에요. 문법은 약속입니다. 말을 할 때의 우리끼리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는 차차 공부하고 어쨌거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의 나열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차 공부를 합시다.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문장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단어들의 나열입니다. 이 단어는 국어에서 단어들은 명사, 형용사 이런 부사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일련의 어떤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철수, 바둑이, 밥 먹자 이런 것들이 다 국어에서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단어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로 X, Y, Z와 같은 변수나 1, 2, 3과 같은 숫자나 뭐보다 크다, 작다, 같다와 같은 오퍼레이터들을 주로 이제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이 다 문장이에요. 이것도 문장이고 이것도 문장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문장은 이것도 문장이고 다 문장이에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보죠. 이거는 이 표시 있잖아요. 수직바가 딱 적혀 있는 것. 이것은 수직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쓰여요. 수학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냐니까 3은 12의 디바이저이다 이 말이에요. 디바이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거죠. 이게 이 문장이 이거 문장이에요.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다. 이게 문장이죠. 그죠? 이것은 뭐예요? 8은 96의 디바이저이다.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걸 국어 형식으로 표현한 문장이고 이건 말 그대로 산수나 수학적으로 표현된 문장이에요. 의미는 뭐 서로 뜻은 다르지만은 구조는 동일한 겁니다. 이것과 이것은. 그죠? 그리고 216은 6의 멀티플이다. 멀티플이다.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었죠. 이 단어들. 그리고 51은 17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 divisible. 그리고 divisor. 자, 이런 것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7은 34를 나눈다. 아, 멋지다 표현 그죠? 7은 34를 나눈다. 그리고 22 곱하기 3은 이거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적을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위첨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네요. 자, 지워놓을게요. 자, 일단 이것 각각의 참과 거짓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게 참일까요?